지금 이제 2인 체제로 한동안 운영되다가 이제 또 1인 체제가 됐어요. 그죠? 근데 이상인 부위원장 대행께서는 지금 2인 체제 파트너만 바꿔가면서 지금 이제 김여재 대행과 2인 체제, 또 이제 사퇴한 이동관 위원장과 2인 체제. 그리고 앞으로 또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, 보통 검사 출신이 뭐 자꾸 거론되네요. 김홍일 전 중수부장. 그리고 오늘은 또 김우건 뭐 검사장 얘기까지 나오던데. 자, 차치하고. 합의제 제가 법안 방통위 설치법 그 제출한 거 알고 계시죠?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죠? 거기에 저는 두 가지를 냈는데, 하나는 결격 사유, 결격 요건에 대해서 좀더 강화하는 내용들. 우리가 어떤 결격 사유를 둔다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방통위 위원장이 견지해야 할 가장 핵심적 가치 중에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이거든요. 그 정치적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 결격 사유를 두게 되는 것인데, 그 결격 사유를 보완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통위 의견이 어떻습니까? 보니까 방통위는 반대하는 것 같아요. 정치적인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그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. 다만 이제 공무담임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충분한 예. 아니, 논의와 합의하에 공무담임권 결정해 줄 얘기하면 그 어떤 저 제한 요건이나 결격 사유를 두면 안 되죠. 그래서 그렇잖아요. 그거는 입법적으로 할수 있는 문제예요. 앞으로 자, 국회 다음에 두 번째. 지금 방통위의 의결 요건은 어떻습니까? 저 대행 혼자서 막 혼자 상정하고 혼자 의결하고 됩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전례가 없었던 상황이고 그럼 두 해서 명은 전례가 있습니까? 두 명도 전례가 없었잖아요. 근데 왜 했습니까, 근데? 재적이라는 것이 구성은 5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 재적 의원은 2명이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또 위원회 성격이 있고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 이동관 위원장 체제하에서도 빨리 국회 선출 예, 하여튼 의원이 알겠습니다. 되길 그런 바랬고요. 임명도 안 했잖아요. 7달 동안 임명 안 해놓고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. 결국에는 그냥 두 명이 하려고 임명을 안 해놓고서 무슨 또 이제 와서 또뭐 국회가 추천 안 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십니까? 말이 안 되는 얘기시고. 아니, 그런 거, 아니, 지금도 재적 한 명이잖아요. 한 명이 상정해서 한 명이 의결하면 100% 동의인데. 그건 또왜안 됩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직무대행 체제고 한명 위원으로서 아니, 위원회 의결이 지금 여당에서는 가능한지 한 명이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? 한 명이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 저희가 명이 안 되면 두 명도 안 되는 겁니다.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. 두 명도 안 돼요. 그러기 때문에 그 의결 법정 요건을 정확히 근거를 두자라고 제가 법안을 제출한 거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